러시아는 반유태인 사상이 너무 강해가지고요. 우리로 치면 대전이나 세종시 사는 유태인들을 다 잡아다 죽였어요. 중앙은행의 역사를 알아보는 3프로TV 중역회의 네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네. 출석 부르죠. 우리 이프로님. 네, 출석했습니다. 네. 자, 오늘 저만 하면 다 온 거예요? 네, 중역회의 끝이에요. 이렇게 둘러오면. 자, 그리고 또 우리 중역회의를 이끌어주실 네. 우리 차현진 작가님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차현진 작가님 어떤 책 쓰신지는 아시죠? 저분이 책 많이 쓰셨어요. 기억 안 나시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책 제목 두세 개만 빨리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금융 오디세이, 그렇죠? 숫자 없는 경제학, 중앙은행 별곡, 네. 뭐 기타 등등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작가님입니다. 네. 그냥 작가님이 아니에요. 중앙은행 에고이스트인가요? 에고니스트의 중앙은행. 중앙은행 있습니다. 예. 에고이스트는 좀 다른 거 다른 것 같은데. 네. 자, 여튼 오늘도 우리 중역회의 중앙은행 역사를 알아보는 이 시간에서 예. 이제 한국 얘기 좀 한번 가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조금 범위를 좁혀서 네. 한국 이야기부터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한국의 중앙은행 설립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네. 대한민국에는 한국은행, 우리나라에는 한국은행이 뭐 첫 번째 중앙은행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사실 한반도에서 따지자면 한국은행은 네 번째 내지 다섯 번째 중앙은행이었습니다. 아니 내지는 또 뭐예요? 네 번째일 예. 수도 있고 다섯 번째일 수도 있는데. 한반도로 따지면 북한도 있으니까. 아, 예. 중앙은행. 한국은행 조금 전에 네. 북조선 인민은행이 먼저 생겼고요. 예. 아 우리 한국은행보다? 예. 아 그래요? 공산국가가 자본주의 국가보다 중앙은행이 먼저 생겼다니까 조금 창피한 일이긴 하죠, 그죠?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그 전에 일제시대 때. 조선은행이 있었고요. 조선은행. 그 전에 구한국은행이 있었어요. 그때 한국은 대한제국이죠. 대한제국의 아, 중앙은행이 있었고 네. 그 전에 대한중앙은행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저기 절차가 많았는데 이름을 네. 많이 바꿨네요. 예. 그거를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보통 중앙은행이라고 하면 현대에서는 무슨 일 하는지 알잖아요. 네. 연준도 알고 한국은행 예. 금통위도 알고 네. 근데 그 당시에의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건 보통 어떤 기능을 하는 기관을 중앙은행이라고 불렀어요? 일단 발권 기능, 돈을 찍느냐, 조폐공사처럼 예, 예, 돈을 이제 직접 발행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고 급할 때 정부한테 대출을 해준다. 돈을 발권하니까 돈을 엽전을 더 녹여서 과인에게 가져오라 하면 그게 대출이죠. 예. 뭐 누가 먼저 시켰는지 갖다 바쳤는지 시켜서 가져다 주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정부랑 아무튼 짝짝꿍이 아, 잘 됐던 아, 중앙은행이다. 예, 네. 그렇게 보면 그 대한제국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여러 번의 중앙은행이 있었다 하는 거를 그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예. 시대적으로는 이제 동학혁명이 일어나고 청일전쟁이 시작되었던 1894년부터 네. 한일 강제 병합이 이루어지기 직전인 1909년까지 이야기를 아주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1884년 청일전쟁 당시의 네.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본군이 청나라 그 군인들을 아주 잔인하게 목을 베는 장면이 나오는데 네. 이게 일본이 당시에 그림까지 그려서 국민들한테 홍보했던 자료예요. 우리가 이렇게 대륙으로 진출해서 역사상 최초로 중국을 혼내줬다. 아, 청나라를 이겼다. 예, 예, 자랑스럽게 이제 뿌렸던 그림입니다. 네. 일본이 이제 청일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는 기세등등하게 한반도에 영향력을 많이 미쳐서 그 친일 정부였던 김홍집 내각을 구성케 한 다음에 김홍집 내각은 일본이 시키는 모든 일들을 그냥 그대로 따라 하는 거지요. 그 중에 했던 일 중에 하나는 일본이 시키는 대로 우리는 일본은 금본위 제도를 하지만 너희는 뭐 그럴 능력이 안 되니까 은본위 제도나 해라. 그러니까 yes sir 하고 우리가 이제 그걸 하겠다고 해요. 네. 여기에는 지난 시간에 두 번째 시간인가 우리가 일본이 은본위 제도 금본위 네, 제도 얘기를 네. 했는데 은이 세계 시세에 비해서 일본은 은을
지나치게 과대평가를 해서 은본위 제도로 갔었다가 이제 금본위 제도로 전환하고 난 다음에 은을 쓸 데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네. 그 은을 처분할 때를 찾은 게 이제 한국입니다. 아. 너희들한테 은을 빌려줄 테니까 이거 갖고 은본위 제도 잘 해봐 하고 그랬더니 아, 알겠다 하고 1895년 3월 5일 날 탁지부 대신 어윤중하고 일본은행 지점장하고 300만 엔의 대출 계약을 맺는데 이게 그 수백 년 동안 한일 관계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일본한테 차관을 도입한 첫 번째 계약입니다. 일본은행 지점장한테 돈을 꾼 거죠. 네. 조선의 조세 수입을 담보로 이자 연 6% 금리로 300만 엔을 빌려서 1889년에 갚는다. 요런 계약을 맺었는데 돈이 없어서 결국은 1907년까지 질질 끌다가 우리가 한 근 20년 있다가 갚게 되는데 지금 보시는 이것이 당시 이제 차관 대출 계약서네요. 대출 계약서입니다. 여기 보면 가슴 아픈 게 그 명치 메이지 28년 갚는다 이렇게 연호를 우리 아, 정부가 일본 거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친일 정권이었는지도 우리가 알 수 있겠고 네네네. 가슴 아픈 일이죠. 최초의 그 차관 계약을 맺는데 일본의 연호를 따라간다는 게 참 부끄럽기도 하고 슬픈 일이기도 합니다. 돈 빌려준 쪽에서 계약서 써왔을 테니까. 그렇죠. 예.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예. 광복절이 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네. 제가 그 얘기를 좀 강조를 드리는 네, 거고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일본 입장에서는 그러면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이제 이제 한반도는 우리 거네 하고 기분 좋은 일만 있을지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일본이 너무 커졌단 말이에요. 옆에서 보고 있던 러시아, 독일, 프랑스가 그거 아니지. 견제 들어오는 거야. 예, 견제가 들어와서 니들이 청나라한테 뺏은 땅 다 돌려주고 네. 그 일본이 너무 큰 소리 안 치는지 우리가 간섭을 좀 하겠다. 우리도 네. 그래서 러시아는 청일 전쟁에서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더 넓힙니다. 일본이 당연히 이제 열받죠. 이거 뭐야? 죽어서 뭐 누구 준다고 피 흘리고 전쟁은 내가 했는데 러시아, 독일, 프랑스까지 이렇게 이때 독일, 프랑스가 들어와서 청도에서 맥주 공장 만든 게 칭다오 맥주가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뭐 전쟁은 일본이 이겼는데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러시아가 들어오니 이제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노우에 아까 우리 최초의 차관 맺었던 외교관 이노우에 불러드리고요. 이제부터는 안 되겠다. 군인이 대신 보내야겠다. 그래서 미우라 고로를 투입을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한반도를 힘으로 때려잡는 작전을 핍니다. 그게 이제 1895년 을미사변 명성왕후를 시해한 사건이고요. 네. 그러니까 고종이 열받아서 그 다음 해 아관 파천 몰래 러시아. 그 러시아 대사관으로 이제 숨어 들어가서 네. 그 1년 있다가 대한제국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짧은 대한제국 말기의 역사인데 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1895년 10월 을미사변이 일어났을 때 지휘자는 미우라 고로였고 행동대장은 우범선이라는 사람하고 구연수라는 사람인데 우범선의 아들이 그 씨 없는 수박으로 유명한 무장춘 박사의 아버지고요. 구연수 명성왕후 몸에 칼을 댄 구연수의 아들이 초대 한국은행 총재였던 구용소 총재입니다. 아, 이거 한국은행 총재는 친일파였었습니다. 팩트예요. 팩트입니다. 예. 우장춘 박사 예. 아, 할아버님이 예. 그 일을 했다고요? 예. 그래서 우장춘 박사는 아버지의 죄를 씻기 위해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평생 과학 연구로서 한국에 봉사한다. 아, 그런 게 또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그 아버지의 죄를 나의 연구로 씻는다 하는 그런 역사 의식을 갖고 있었던 분입니다. 예. 네, 네. 근데 그분도 좀 그럴 것 같아요.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이미 그런 일을 저질러 놨으니. 예. 어떻게 우장춘 박사의 우장춘 박사 아버지 우범선은 네. 일본으로 넘어가서 일본인하고 결혼을 했는데 우장춘 박사의 동생은 무슨 소리야 나는 일본 사람이야 하고 한국인임을 부정을 해가지고 아, 그래요? 동생하고 형하고는 평생 만나질 않았어요. 그리고 우장춘 박사도 어머니 돌아가시는 거 일본 가서 못 봤고 예, 참 슬픈 일인데 불행한 가족이네요. 불행한 가족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저 을미사변 이후에 저 역사를 우리가 잠깐 살펴봤는데 네. 중요한 거는 이제 러시아가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이제 큰 소리를 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알렉세예프라는 사람이 이제 탁지부 고문으로 들어와서 한국의 그 고종의 뭐 고문 자격으로
이래라 저래라 뭐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환국, 우리를 따지면 지금 조폐공사, 네. 일본인 손에 있었던 전환국을 인천에서 용인으로 용산으로 옮겨서 조폐국에서 일본 사람 다 몰아내고, 그 다음에 한아 여기서 아는 러시아입니다. 네, 네. 그 저기 50대 50으로 출자한 은행을 출범시키고, 일본 말 듣고 은본 이제도 했는 거 다 때려치고, 다시 내 말 듣고 러시아처럼 근본 이제도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하고 고정이 그 얘기를 다 들어요. 네. 저때 몇 년은 우리나라는 러시아 식민지였네요. 잠깐 사실상? 그런 거죠. 예, 시키는 대로 다 했죠. 그래서 일본 제1은행한테 줬던 해관세 취급도 취소하고, 일본은행이 은행권 한국에 들어와서 은행권 발행했던 것도 금지시키고, 뭐 이렇게 막 러시아가 시키는 러시아의 압력이 커지니까, 처음엔 일본이 반대를 하다가 이게 그게 아닌가비요. 이게 고종이 진짜 명성하고 죽은 다음에 일본한테 화가 많이 났나 보네 하고 이제 싹꼬리를 내리고, 아 그러면 그 중앙은행 세우려면 자본금은 내가 될게. 이제 갑자기 이제 유화책으로 나와가지고 1,500냥 우리나라 돈으로 1,500냥 제공할 것을 제의해서 대한중앙은행이라는 것을 만드는 흉내를 내요. 네. 만들어지진 않았습니다. 만들기 전에 아 정 안 되겠다 이렇게까지 할 바에는 러시아하고 한판 전쟁을 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끝장을 보자 하고, 러시아 1904년에 러일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에 직전에 갑자기 유화책을 잠깐 펴는 바람에 대한중앙은행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뻔했어요. 뻔했다는 게 이 말씀이시구나. 예. 그래서 이용익이라는 사람이 대한중앙은행의 부총재로 임명이 되는데, 이분은 뭐 역사 뭐 관심 있는 분들은 따로 배우셨겠지만 보부상 출신으로 이 당시에 보기 드물게 키가 한 1m 90 됐나 봐요. 그래서 명성황후가 그때 동학혁명 전에 저 임오군란이 났을 때 그 이천 장호원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예. 그때 기록에 보면 명성황후를 등에 업고 경복궁에서 장호원 이천까지 쉬지 않고 하룻밤에 달려갔대요. 엄청난 체력이죠. 지금 철인 3종 경기에 나갈 만한 체력인데. 저분이? 예. 이분이 그래서 육척 거구였고 보부상을 해서 돈도 많아서 대한제국은행이 만들어졌을 때 돈은 당신이 제일 잘 알잖아 해서 대한중앙은행의 부총재로 임명을 했는데, 네. 이 사람이 일본한테 받은 300만 원의 돈을 어떻게 녹여 썼는지는 그럼 그게 또 하나의 미스터리입니다. 행방이 그렇게. 이건 제 사견인데 네. 그 돈의 일부는 아마 고려대학교 보성전문학교를 만들 때 자본금으로 들어갔을 것 같기도 하고요. 왜요? 이용익 씨가 고려대학교를 만든 설립자예요? 사람이거든요. 예, 김성수 씨 전에 그 설립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근데 나중에 이제 일본의 입김이 커지니까 블라디보스톡으로 도망갔다 거기서 죽는데, 그래서 이 사람의 재산이 다 흐지부지 돼요. 예. 그렇게 했는데 이용익이라는 사람이 아무튼 대한제국은행의 그 초대 부총재였었다. 이때 300만 엔 혹은 뭐 1,500만 냥 정도면 대충 어느 정도 크기, 어마어마한 금액이 아니면 그냥 그 정도는 아니고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아, 예. 네. 은이 1,500만 냥이었다는 거겠죠? 예. 은 1,500만 냥. 자, 이용익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잠깐 만들 뻔했으나 이제 못 만들었다는 거지 결론은. 긴 연휴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교육과 매매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1904년에 러일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네. 러시아의 콧대를 꺾어 놓죠. 예. 러시아 당시 전 세계에서 일본이 러시아를 이길 거라고 생각한 나라는 거의 한 군데도 없었어요. 한 군데도 없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이겼던 것은 군사력이 아니고 자금력이었다. 일본이 런던에 가서 전쟁 자금을 마련할 때 유태인들 이 돈을 싸 몰아줬어요. 이 돈으로 빨리 군함 사고 대포 사고 그 총 사고 해서 러시아를 이기라고 일본에 몰아줬다고요? 예. 왜요? 왜? 러시아는 그 반유태인 사상이 너무 강해가지고요. 우리로 치면 대전이나 세종시 사는 유태인들을 다 잡아다 죽였어요.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랬는데 러시아가 오히려 그거를 장려를 하고 낄낄거리고 그냥 저기
방치해 놓으니까 유럽하고 미국하고 영국에 가 있던 유태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돈을 다 모아가지고 일본한테 줍니다. 그래서 러시아를 이겼고요. 네. 그 러시아에 이긴 그 힘을 이용해서 가츠라 테프트 조약을 맺어서 일본의 한반도 점령이 기정사실화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말씀은 한일 강제 병합의 먼 뿌리는 러시아로부터 비롯되고 유태인의 힘이 있었다. 그래서 한국의 불행은 러시아의 불행, 유태인의 불행하고 이게 또 연결이 돼요. 20세기 초반에 돈을 모금해서 줬다는 겁니까? 아니면 빌려줬다는 겁니까? 빌려준 거죠. 그러니까 싼 값에 여기 보면은 몇 차례에 걸쳐서 일본이 전쟁할 돈이 없어가지고 런던 가서 그 돈을 모집하는데 유태인들이 나서가지고 다 그냥 십실반탄 모아서 그냥 네 차례나 이렇게 걸쳐서 싼 이자로 일본 국채를 사줬다는 거예요. 일본 국채를 사줬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러시아 그 전쟁을 했고요. 예, 전쟁을 해서 이제 돈으로 대포하고 군함하고 뭐 이제 총을 사서 이기고 난 다음에 기세 등등하게 1905년이 되니까 이제 을사조약을 체결을 하는 거죠. 네. 이 사진이 을사조약이 맺어졌던 1905년 11월 17일인가의 모습입니다. 가운데 그 앉아 있는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고 오른쪽에 대한제국 관료, 왼쪽에 일본인 관료, 일본인 군인들이 앉아 있는데요. 굉장히 좀 추워 보이죠? 11월 17일 날입니다. 예. 이때 날씨가 하도 음산하고 우중충해서 여기서 나온 말이 을시년스럽다는 거죠. 아, 을사년. 예, 을사년 11월 17일입니다. 아, 예. 아, 을시년이 여기서 나온 말이죠. 예. 지난 시간에 우리 어음의 어원에 대해서 따졌는데 을시년의 어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 1905년 을사늑약 때 아, 굉장히 추웠던 날씨. 예. 이 또 히로부미가 아주 두꺼운 코트를 입고 있죠. 네. 예. 요 을사조약에 따라서 이토 히로부미가 1906년 조선 통감 알렉세예프는 고문이었는데 네. 러시아인 알렉세예프는 고문이었는데 이토 히로부미는 조선 통감이 돼서 거의 고정 위에 그 뭐 모든 걸 지시하는 사람의 신분으로 옵니다. 총독 같은 느낌. 네, 총독이죠. 네. 영어로는 아마 저기 가버너 제너럴일 거예요. 총독일 겁니다. 네네네. 아마. 예. 그랬더니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일본에서. 이 그림에서 보는 시부사와 에이치라는 일본 제일은행 장이지만 네. 우리로 치자면 전경련을 만들고 무역협회 회장도 하고 금융계에서 뭐 굉장히 뭐 이런 사람인데 시부사와 에이치하고 이토 히로부미는 절친이었어요. 나이도 아마 한 살 차이인가 할 텐데 개화기에 일본의 근대화를 위해서 의기투합한 절친이었는데 네. 일본 제1은행은 벌써 한 20년 전부터 그 한국 인천하고 부산에 들어와 가지고 그 장사를 하면서 한국이 만약에 일본께 된다면 내가 조선의 중앙은행이 되겠다 하는 작업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시부사와 에이치가 네. 일본에서는 거의 그 절대적인 이토 히로부미 이상으로 그 존경을 받는 사람인데 뭐 요 다음에 나오는 일본은행권 화폐에도 이 사람 그림이 들어갈 거라고 그래요. 네. 이때는 자기 은행의 돈에 자기 얼굴을 그냥 박아놨는데 이제는 일본은행권의 얼굴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시부사와 에이치가 그 전에도 조선에서 영업을 해왔지만 이토 히로부미가 을사조약에 따라서 조선 통감으로 간다니 불러서 친구야 친구 좋다는 게 뭐야 나 중앙은행 좀 만들어줄래 이제 이렇게 이 노골적인 제안을 합니다. 네. 그 얘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네, 하고요. 네, 네. 이토 히로부미 그 제안에 대해서 아, 저 시부사와 에이치의 그 제안에 대해서 이토 히로부미가 아주 냉정하게 거절을 해요. 거절해요? 예, 친구야 그건 아니지. 어 그래요? 예. 이토 히로부미가 네. 굉장히 공직자 정신이 투철했던 사람이에요. 아, 우리는 정말 뭐 네. 사는 사지. 네. 조선이 지금 우리한테 나라 뺏기는 것도 열받아 있는데 내 친구가 중앙은행이 된다고 그러면 가뜩이나 저항감이 강한 조선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 그리고 너 그러지 말고 원가는 쳐줄 테니까 네가 갖고 있는 건물하고 땅을 조선 총독부로 넘기지 그래 손해는 안 보게 해줄게. 그러니까 당시 조선에 있던 아니면 조선에 있던 그래서 제1은행 지점. 예.
일본 제1은행이 한국에서 영업을 확장하고자 만든 그 건물을 조선총독부가 가져가서 네. 만든 것이 지금 보시는 이겁니다.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옛날의 아. 조선은행. 이 우리 한국 저기 강북에 지금 서울 한국은행 강북에. 건물이 저기 있죠. 예예 예, 빨간 거리죠. 빨간 게 요 건물이고요. 네. 저 뒤에 노란 원이 덕수궁. 덕수궁. 예. 덕수궁 왼쪽 위에 보이는 아, 노란 네네. 원이 덕수궁이고. 저 가운데 저기가 그럼 시청앞 광장이겠네. 예. 노란, 저 가운데가 시청앞 노란, 광장이 되겠고. 아 이거 김시덕 박사님하고 해야 되는데. 저기쯤이 예. 저 조선 호텔이네 그럼. 예, 저 파란 원이 조선 호텔입니다. 조선 웨스틴 호텔입니다. 아~ 예. 저게 예. 무슨 탑이 있잖아요. 그 앞에 마당에. 한마당에. 원구단. 원구단. 예. 아~ 원구단이 뭐냐 하면은요. 그 대한제국 예? 1907년 10월달에 10월 19일인가요? 예. 대한제국을 세울 때 고종 황제가 하늘에다 대고 우리가 이제 제국이 되었습니다 하고 하늘에다가 제사를 지내는 곳이 원구단이었습니다. 아. 원구단은 첫째 시간에 제가 얘기했지만 와이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우주하고 교통하는 와이파이라고 와이파이 네네네네. 센터라고 그랬잖아요. 우주하고 인간은 감히 직접 다이렉트로 통신을 못하고 황제만 와이파이로 교통을 할 수 있어서 원구단은 원래 북경에만 있었는데 조선의 왕은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사제 와이파이를 만들어서 저 강화도의 만이산에서 이렇게 제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근데 네. 공식적으로 이제는 내가 제국의 제왕이 됐으니 내가 원구단을 세우고 그 하늘하고 직접 교신을 하겠다고 만든 게 원구단이었는데 니들이 무슨 제국이야 하고 그걸 부시고 일본 사람이 만든 게 조선호텔 를 만들었습니다. 하필이면 그 자리에 조선 호텔을 만든 그때는 경성 호텔인가 그랬을 거예요. 네네네. 조선의 황제가 만든 건물을 일본이 부시고 일본 사람들이 와서 위락 시설이죠. 이게 노는 시설로 만들겠다 하는 이제 한국을 비하하기 위해서 요 자리에다 호텔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제물포에서 배 타고 들어오면 경인선을 타고 경복 저기 서울역에서 내려서 네. 마차를 타고 요 조선 호텔 자리에 들어가 가지고 조선 호텔 땅이 좀 높거든요. 거기서 내려다 보면 덕수궁이 내려다 보입니다. 저기가 옛날에 조선 왕이 살았던 데야 하고 내려다 보려고 깔아 보려고 만든 게 조선 호텔 자리였었습니다. 저 자리가. 사진은 아마 남산쯤에서 찍은 거겠군요. 요거는 지금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 강북 신세계백화점 꼭대기층에서 찍은 것 같아요. 아, 예, 미쓰코시. 예예. 예. 아. 미쓰코시 백화점. 이게 1917년인가 찍은 사진이라고 그러네요. 네네. 17년인가 네네. 20년인가 그렇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예, 해서 간단하게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를 정리를 해보자면. 구한말 러시아와 일본이 서로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격변기에서 밀물 썰물처럼 왔다 갔다 했고 그 계기가 청일전쟁과 러시아였다.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긴 원동력은 유태인들의 도움으로 인한 자본력에 있었다. 네. 그리고 일본 제1은행이 조선의 중앙은행 자리를 노렸으나 실패했다. 네. 이토 히로부미가 정중하게 거절을 했다. 네.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자리에 조선은행이 출범을 했다고 그러고 이토 히로부미가 자기가 이 건물 지은 거에 너무 즐겁고 잘한 일 같아가지고 네. 정초라는 저 휘호를 남겼고 네. 그게 얼마 전에 국회에서도 문제가 됐잖아요. 아 그래요? 이토 히로부미의 정초석이 있는 한국은행이 예, 고 이토 히로부미의 그 정초 글자를 지울 것이냐 말 것이냐. 아하. 예, 실제로 일본에서 관광 온 사람들은요. 여기를 그 자리를 가가지고 사진을 찍습니다. 아 지금은 없죠 그 씨가? 있습니다. 거기 쓰 있습니다. 아 있어요 지금도? 예, 예. 근데 저게 이토 히로부미 친구가 세운 건물이 아니라 친구가 세운 건물. 세우던 중에 인수를 했어요. 건물을 짓고 있는 도중에 공사 중에 예예 예. 예. 완공되기 전에 이제 완공이 되기 전에 그 한일 강제 병합이 일어났고 곧 다음에 이제 완공이 된 거죠. 예. 다음 시간에는 그럼 제가 그 전 정초석하고 네. 그 지금의 정초석을 제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네, 아유 정말 우리
작가님과 함께 너무 재밌는. 어떻게 모르는 거 우리가 모르는 것만 쏙쏙 뽑아오셨을까? 그참 진짜 능력이십니다. 네. 보통 정프로가 모르는 거 고르는 건 쉬워요. 보통 그냥 뽑으면 몰라. 근데 둘 다 모르는 거 고르기가 참 쉽지 않으셨을 텐데 이렇게 잘 골라오고 네, 계십니다. 본격적으로 아마 다음 시간에 우리 한국은행의 제대로 된 모습들이 아마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 이야기는 저희가 우리 다섯 번째 중역회의 시간에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신 차현진 작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